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기네시스 104, 뭐라는 거예요? 42부터. 몇입니까? 42부터 140까지 키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템을 옮겨주고. 그 친구 같은데? 어, 일단은 경부를 받아봅시다. 진료인가? 친구가 여템이 이게? 아, 뭔가 그렇지. 무기 바꿀 거고, 함보로, 모자, 벨트, 펜던트, 귀걸이, 장갑, 망토, 신발. 아, 그치네. 생각보다 그렇게 뭐, 있진 않네. 별거 없네. 아, 링크 안 옮겼죠. 오케이. 아, 키네시스가 추가되었지요. 뭐가 없냐? 27 된 것 같습니다. 길쭉이 끝날 생각을 하다는구나.
나가 넘어가고 있을 거야. 아, 경보보다 길쭉이 더 빠를 수밖에 없지. 왜냐, 길쭉은 누르고 있으면 나가는 거고, 경보는 눌러서 쏴야 되거든. 근데 그 시간 동안은 서지니까 뭐가 이길 수가 없지. 어딜 가나 저리 가나 똑같구만. 쏠 수가 없네. 넵. 잘렸다. 늦게 받는 게 뭐. 세팅이나 좀 하지. 아, 딱 끝났는데. 아, 나이스 샷. 아, 저 핑크빈 잘 모르겠어요. 2017년 10월 6일? 아, 지난 거로. 어, 뭐하냐.
아, 템이 없어가지고 되게 약하네. 70제복 이거는 이거 왜 키우냐고요? 어, 저한테 키우라고 시켰으니까 이거 키우는 거죠. 뭐라 그래야 되냐. 저한테 이거 키우라고 시켰습니다. 댐스? 나도 처음 보는데? 붓글씨 데미지 스킨. 아, 신바다 애들. 딱 봐도 카파드레이크에서 박혀 있어야 되겠다. 역시까지. 아니, 내가 아까 전에 지금 웃긴 거 얘기해줄까? 제가 비숍 캐릭터를 도어를 열려고 여기 갖다 놨거든? 근데 엘보가 있었어요. 엘보가 있었는데 그 아란이 원래 아란이 있었거든? 내 여기 맨 아래다 세워놨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위에 엘보를 아란이 공격하더니 나 비숍 있는 캐릭터 아래로 땡겨오더라고. 죽일라고. 그랬더니 좀 이따 가더라고. 근데 피했거든. 와,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죽이겠다고 엘리트 보스를 요 아래에서 점프 해가지고 아래로 내리려고 공격해가지고 내리더라. 펜텀이요. 시간이 없어. 아, 저도 되게 고민인데 혹시 이번 핑크빈 이벤트 때 슬롯 늘려준답니까? 아니면 안 늘려준답니까? 지금 현재 맥스가 43 슬롯 아닙니까?
아, 나 캐릭터 삭제하고 자막 키울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맥스가 43 슬롯인데 저는 풀 슬롯이잖아. 그렇다고 200 캐릭터 삭제하고 키우긴 좀 그렇더라고. 그건 좀 그래야지. 아, 대리팀 채팅은 300억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어, 사냥 더 옮겨가자.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하하 아니요. 무기가 몇이지? 하나 만들었네. 어, 무기를 깁시다. 작년에 그 뭐지? 아니야, 작년이라 최근에 나온 아크 나왔을 때 슬롯 하나 늘려줬거든요. 제가 그때 마일리지 해가지고 슬롯 늘렸는데 맨날 버리다가 마일리지 샀는데 좀 아깝긴 하더라. 근데 뭐 어떡합니까, 사야지. 슬롯 마일리지로 사줄걸요? 마일리지로 샀던 거 같은데, 내 기억으로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저녁 드신다고 맛있게 드십시오. 이번에 이벤트 때 슬롯 다 키워놓으면 편하긴 하죠. 저는 슬롯 많이 올렸을 때가 그때였어요. 그때 아마 내가 풀슬롯 찍었던 것 같은데 그 이벤트 노바 코인박스라고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사냥해서 코인 막 주워서 이렇게 했어야 됐잖아. 그때는 그 뭐지? 교환 가능한 박스를 팔 수가 있어가지고 사냥하다 보면 나오는데 제가 한 시간에 한 500개 정도는 먹었던 것 같은데. 아, 500개는 아닌가? 300개 먹었나? 어쨌든
그 당시에는 교과 박스를 팔았거든요.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풀설로 찍었던 것 같아요. 아직 다음 말레 뭐 예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팬텀 아마 한 일주일, 2주일째인가? 1주 2주인가? 딱 10% 올린 것 같은데. 왜 금쪽비가 없냐? 근데 금쪽비 올려놓은, 옮겨놓은 것 같은데. 아, 창고에 있네. 아, 경매 짱이네. 말이 안 나오네. 저, 이벤트 때 해놓으면 좋긴 하죠. 아, 저는 그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그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아이, 사람 할 짓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해보고 싶은 게. 그. 슬론 열어가지고. 피방에서. 약초 캐기.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아, 내일 업데이트 왔습니다. 4시부터 10시인데 보통 2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원래 4시부터 했었고 2시에 많이 봤던 기억이 나지. 아이고. 오래된 것 같은데? 근데 보통 다 일요일에 키우지 않을까요? 픽업인은? 일요일 두 배인데? 저도 굳이 하게 되면은 일요일 두 배 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자체 경보도 못 쓰고. 나라면 일요일 키울 것 같아. 너무 많겠지? 아, 일요일날 핫플레이 쓰게. 이거 데미지 붓글씨 데미지 스킨. 핑크빈 나오죠. 내일. 아, 저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아, 근데 구제해서 뭐하냐, 너 좀 크고요. 근데 일단은 뭐 슬롯을 늘려줘야지, 키워야지. 슬롯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랑 교차를 벌리면 제가 핑크빈 키우면은 당일 치겠죠. 현김에 200까지 쓰. 제가 키우면은 현김에 200까지 쓰. 제가 어떻게 이틀 동안 핑크빈을 하겠습니까? 하루에 끝내야 돼요. 이틀 투자하긴 좀 그렇고. 보니까는 금방 하는 것 같던데. 일단 저는 유니온 8000대다 보니까는 더 빠르겠지? 아, 대리육성 관련은 카톡으로 문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성이겠구만. 180억이면 싼 거 아닙니까? 12성이 얼마나 하네요? 200억 넘었던 거 같은데. 아닌데? 서버 써야지. 아, 대륙성 이제 남은 게 146성 이제 4개. 은얼, 신궁, 루미너스, 나이트로드 키우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바이퍼 200하고 메카닉 200하고 네, 네, 일단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해서 하고 있는데 아, 난 메카닉보다 진짜 신궁을 못 해먹을 것 같은데. 신궁은 진짜 빡셀 것 같다. 그나마 이제 190대 들어가면은 소울길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데가 자신이 없다. 어딘지 아시지요? 아, 난 너무 빡셀 것 같은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나도 좀 바보다. 그냥 뜬금없이 생각났는데 텔레포트 30분짜리 비숍 쓰는 거보다 그거 뭐지? 고순들을 사서 쓸까? 고순들이 더 싸잖아 요즘. 경부를 받고 전직하고 하면 되겠네요. 핑크빈 하루에 두 명 못 살 거예요. 200까지 하는 거.
어차피 마스터 할 거면은 그냥 이걸 찍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대화실에서 투도한 거고? 아니, 그거 했을 텐데. 방마작인 방공작? 근데 주원작이 난 것 같아. 굳이 마력작 하는 거 같아. 비싸가지고. 그냥 100%작 했을 것 같아. 다시 한다면? 3차 레이저요? 나쁘진 않은데 좋진 않다고 할까요? 펑크빈 슈트 그거 쓰고 있어요. 이 캐릭터 쓰고 있는데. 근데 영상 마무리를 팔고 끝났나요? 올려놓은 거. 팔려고 만든 게 아니라 쓰려고 만든 거.
2시간 가봐야 될 것 같아. 카루타는 돈보다 아 돈 중요하지. 아 유니언하고 뭐 이런 것만 있어도 뭐 유니언 젠백업만 해도 대강이도 잡을 수 있지 않나? 링크하고. 자 일단 저라면은 그 40억으로 유니온 8000을 찍겠습니다. 아 40으로 40장 지르는 걸로 유니온 8000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지요. 빌 좀 돌리고 싶은데. 아 마가티아는 70-19. 저 20, 25%.
생각해보니까 이걸 찍는 게 더 좋았겠다. 저거는 좀 안정적이잖아. 이게 차라리 마력이 안정적이었네. 대리육성이지. 눈이 안 나오는구나. 잡으면 말이야. 좋아요.
아, 곤무 오냐고. 엘리트 보스는 잡는 거지. 곤무냐고 물어보기를 아니라고 얘기해준 거지.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이게 설명이 들어가는 거구나. 엘리트 몬스터를 잡으면은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이벤트가 다섯 번째 엘리트 보스가 나오는데 그거 때문에. 어서오세요. 엘리트 보스 잡으려고 서버 돌아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40까지 40대 밖으로 나가고.
어둠의 힘을 느껴. 아, 딜이 안 되는구나. 아, 나도 사냥 루트 말고 그런 거 좀 찾아볼까. 아, 사냥 빠르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엘리트 몬스터들이죠.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페리온의 헤네시스의 파란 버섯 그런 거 잡는 느낌인데, 그런 걸로 한번 찾아볼까. 초반에 그런 게 좋아가지고 뭔가 괜찮은 거 찾아보고. 아, 맞아요. 포장마차 같은 거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 아, 필드 몬스터죠. 맞아. 필드 보스 그런 거 있으면은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 그런 곳이 약간 꿀 랩업 같은 곳이죠. 맞아. 데드사이드도 한 방에 하려고 억지로 찍었는데.
아 그렇다고 이게 느린 건 아닌데 그죠? 그래봐야 그렇게 차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소중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봐야 그렇게 오래 차이 안 날 것 같긴 한데 나쁘지 않지. 아 링크요 지금 거의 다 키우고 있어요. 아마 기본적인 건 얼마 안 남았을걸요. 데미지 이런 거. 야, 핑크빈 슈트가 얼마나 좋니? 99 올라가니까. 아직은 핑크빈 대리 예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핑크빈 한 번도 안 키워봐가지고. 이게 유니온이 없으면은 그 캐리라고 하더라고요. 이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이게 고무의 메시지지요. 까지나? 꺼지네? 모았구나. 룬 까고 맵 옮길 겸 이거 먹고 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미니 게임이 나오면 어플로 나이스. 어이 답답하다. 엄청 좋은데 답답하다. 이렇겠나? 사업했네. 이제 사냥터로 옮겨야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은 좀 답변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맵 좀 옮기고 얘기. 그냥 바로 리플로 갑시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번영이었네. 그냥 칠해서 사냥할까? 그럴까요? 넘어옵시다. 아, 이 양 보여준다. 나밖에 없었는데. 판정이 진짜 너무 안 좋다. 자, 뭐야, 이런 아이템? 끝인가? 믿을 건 데드사이드뿐이다. 아, 이게 내일 버닝 나옵니다. 억당 뭐 대강 5,000원을 생각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고, 본캐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건 그렇다 쳐도 이거 좀 안 떨어지게 해주면 안 되나? 나 이게 제일 싫더라. 없을 때 밀려나려고. 깨졌네. 아, 너무 약해? 그냥 제가 지금 돈을 벌 목적으로 메이플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누구요? 소금장이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시바 새끼 개 새끼 비온 씨 새끼 도에즈 새끼 시브 새끼야 아가리에서 소원내 난다 아가리가 부처라 시바 새끼야 안기모티. 아, 밑도 좋아하지. 아이고.
아, 내일 골드 애플 나와요? 지금 골드 애플 가격, 아이, 골드 애플 내 아이템들 엄청 비싸져가지고. 장난 아니, 아니더군. 아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기분 탓입니까? 왜 이렇게 빛보다 어둠은 빨리 사라지는 거야? 빛은 잘 안 치워지는 느낌인데. 어, 어떻게 경험치를 빨리 올리냐고. 경험치 쿠폰을 많이 먹었죠. 경험치를 많이 올리게 할 수 있으면은 많이 올리겠어요. 아니, 일단 말하지 말자. 진짜 나는 쓰잘데없는 걸로 싸운다. 싸운다. 아, 저 250이요. 4개. 아, 자꾸 싸우네. 경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경고는 한 번만 줍니다. 예정 없습니다.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저 MVP 다이아. 강투. 아, 하지 말라면 그만해야지. 계속하네. 바로 쫓아내주고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계속하네. 어, 강투해주고.
캐시를 어떻게 매수를 구하야 되는지 궁금한 점. 캐시를 사가지고 경매장에 팔면 되죠, 그 아이템. 캐시로 아이템을 산 다음에 뭐 경매장에 팔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골드 애플, 레드 큐브, 블랙 큐브. 캐시에서 파는 거는 아 거의 다 팔릴걸요? 캐시 아이템을 사서 경매장에 팔면 되지. 아주 궁금한 게 있는데 유튜브 제목 있잖아요. 메이플 스토리를 앞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뒤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앞이 낫나? 제목이 보이는 게 낫나봐. 뒤로 가는 게 낫나?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서. 서로 장단점이 있죠. 제목 앞에, 제목 뒤에. 그치, 서로 장단점이 있단 말이죠. 앞으로 두면은 메이플이란 것을 강조할 수 있고, 뒤로 두면은 이제 메이플의 효율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어서오세요. 팬텀 246이에요. 앞이 난다? 제 유튜브는 제목을 메이플 스토리 몇 화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이렇게 키고 있거든요. 아프리카는 메이플 스토리라고 안 하고 메이플만 적으니까. 아프리카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유튜브는 되게 고민이 돼요. D보단 앞이 나을지, 앞보단 뒤가 나을지. 서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아니요, 저 켄타 안 좋은 것 같아요. 가봤는데 별로던데. 아, 그쵸. 아는 사람이라면 보통 그렇긴 할 텐데.
서로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약간 반반이네. 느낌이 약간 반반 느낌이었는데. 아, 저도 고민이 로봇이. 유튜브 검색어 유입이요? 딱히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맥락은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더 나을라나? 아, 저는요, 아, 이제 유튜브 성장이 멈췄습니다. 멈췄어. 위기를 맞았단 얘기지.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노래는 NCS 노래라서 제목은 모르고요. NCS의 NCS 노래. 핸드폰이 조금 어딨어? 너무 작았나? 야, 저는 큰 것보다 사냥하고 있는 느낌. 뭐라는 거? 사냥하고 있는 느낌 드는 게 좋더라. 소리 없이 하는 것도. 아, 저요? 장점이죠, 단점이죠. 저한테는 솔직히 단점이죠. 제목이 정직하던 단점이.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거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입장에서. 제목에 뭐 딱히 뭐 저는 그런 걸 안 좋아. 정직하게 정. 장점이자 단점이지. 나는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장점보다는. 이건 안 좋은 거지. 안 좋은 거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장점이자 단점이다. 근데 내 생각으로는 단점이 더 큰 것 같아.
그렇게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냥 돈게 찍어야 될 것 같아. 아 이거 좀 당장 찍을 필요가 없네. 일단은 이 꽃의 스킬 데드사이트를 먼저. 아니야 일단 마스터를 찍지. 사냥터로 옮깁시다. 사냥터 타나토스 봅시다. 버닝 기대할 수 있을라나? 없는 것 같다? 오케이. 내가 먼저 온 것 같은데? 어? 전쟁 선포하네요? 아닌가? 내가 어떻게 왔나? 아시는 분? 저 언제 왔습니까? 제가 늦었습니까? 나올 때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요즘 스틸 하면은 칼 정도지요. 자리의 개념은 좀 없는 것 같은데 요새는 그건 좀 있더라. 저 요새 좋지 않나? 좋아 보이던데 요새 점프 공격으로 바뀌고 나서.
아 어제는 제가 어제는 말을 하기가 싫더라고. 어제 좀 그런 점 이해 바랍니다. 아 어제 진짜 말하기가 귀찮았어요. 그냥 조용히 게임하고 싶은 날이었어. 어제가 좀 그랬어. 어제가 약간 그렇지. 어제는 그냥 조용히 게임하고 싶어가지고. 글쎄요, 이번 이벤트도 뭐 사람 느끼기 나름이라고 할까요? 잘 모르겠다, 이거 뭐지, 진짜. 사람 느끼기 나름인 것 같아. 아, 잘못 찍었다, 이거 뭐지, 찍었어요.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이번 이벤트도 뭐 사람 느끼기 나름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벤트가 워낙 여러 개 같이 나왔으니까. 맞아. 사람 느끼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이벤트 때, 아, 글쎄, 나도 뭘 할지 지금 되게 고민이거든요. 일단은, 캐릭 슬롯 안 주면은, 핑크빈은 키울 생각 없고. 캐릭 슬롯 주면은, 한번 키워볼 것 같긴 한데. 그거 아니면 안 키울 것 같고. 그리고, 그거 아니면은, 한번 팬텀 24시간 육성 한번? 오래간만에 24시간 정도 하면 1억분 하지 않을까? 정팬은 못 구하겠지. 정팬이요? 정팬은 못 구할 것 같은데? 사는 거 아니면? 아 스쿼 한 마리 죽이 싫습니다. 나는 진짜 내 느낌이고 왠지 그런 느낌도 올 것 같아. 뭐라 그래야 될까? 괜히 캐릭슬로 삭제했는데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캐릭슬로 삭제했는데 유니온 총합랩이 40캐릭에서 갑자기 바뀌면은 좀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삭제하기가 싫더라.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메이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메이플은 그렇게 될 것 같아. 미더 의심치 않고 그것이 메이플. 아 제가 유튜브 영상 보면은 있어요. 제가 템 세팅도 어떻게 되어있고 어떻게 하는지 보통 영상 마지막 부분만 좀 찾아보면 이따시까지 어떻게 키우면 되는지 나오겠지. 이게 200 찍는 게 돈이 조금 들어가게 말이지. 시간이면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아, 경험치 같이 먹어. 됐어. 어우, 답답하다, 이 캐릭터.
아니 115 스탯을 안 찍었잖아. 왜 너무 안 찍었네. 야 115는 좀 심했다. 와 씨 115개는 안 찍었네. 너무 많이 안 찍었네. 업무 15%의 이력 찍으면 너무 약하더라. 이유가 있었네. 루미노스 좋죠. 어이구. 루미노스 좋아. 아 근데 루미노스 스키 찍을 게 너무 많다. 찍을 게 너무 많아요. 처지고 자시고가 있네. 원래 이랬는데. 다시 사냥 두개부터 일단 이 2배까지만 일단 하자. 옮겨갑시다. 불을 받고 여기 갑시다. 아유 가자.
이렇게 허벅지가 땡기지. 덕지가 땡겨. 벌써 10시가 돼가는군요. 루미노스 텔포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 정말 못해먹겠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 그냥 실현해둔 걸 바로 가자. 어 굴 굿인데 여긴 자리가 없어. 근데 너무 불리해요. 사냥 좋잖아.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 차라리 두 개 키워. 보스용 하나, 사냥용 하나. 아니, 버닝이 없다. 둘 다 가질라 그래. 하나만 포기할 줄 알아야지. 둘 다 가지고 싶다면 다른 캐릭터를 도전해보시죠. 엠보 괜찮다. 진짜 편하게 하는 거는 난 나로 같아요. 마크 옮길 때보다. 나로는 쇼다운이 거의 메인 스킬이잖아. 나로 괜찮지. 언제 죽냐? 너가 죽을 생각을 안 하네. 정말 열심히 때리는 거 같아. 답은 데드사이드. 데드사이드. 그래도 어둠은 좀 데미지 괜찮다. 근데 빛은 진짜 약하다. 빛이 진짜 약해. 그래도 어둠은 데미지 좀 나올 것 같아. 빛이 너무 약해. 파이퍼? 파이퍼 은근히 귀찮아요, 캐릭터. 은근히 에너지 스킬 쓰던 거 귀찮아. 되게 편해 보이지만, 아, 편하다고 해야 될까, 그냥? 어쨌든 은근히 좀 불편한 게 있어요. 파이퍼 해보면 알겠지만. 되게 귀찮아요. 캐슈는 뭐.. 아 난 캐슈는 별로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답답하던데? 공속 빨라도. 아, 사냥 능력면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래요. 팬텀 246. 편한 거는 나로가 오히려 제일 난 것 같은데.
저는 저 마크 3킬이 3킬도 사냥 괜찮아. 아 이거 유료죠. 유료. 아 저 궁금한 게 핑크빈 육성한테 사람들 가격 얼마 받고 합니까? 유니온하고 링크 없으면은 한 30시간 걸린다던데. 아, 20만원 받고 합니까? 보통 사람들 얼마 받고 하나? 핑크빈 내리겠어. 진짜 빡셀 것 같은데. 아, 나 너무 빡셀 것 같아가지고. 나 너무 고통받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한번 하고는 싶은데. 저도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템을 맞춰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저는 제로 안 열려요. 제로는 아마 방학 때 나오고, 여름방학 때도 제로가 나왔나? 겨울방학 때 나오고. 제로 두 번 본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아마 제로 두 번 봤으니까 겨울방학 같은데. 커핑만 저는 진짜 커진 것 같거든. 옵션도 띄워야 되지. 그 뭐야, 스타포스도 해야 되지. 별론 것 같아. 난 솔직히 말해서 그거 못하러 키우나 싶어요. 딱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 내 생각으로. 칭호 하나밖에. 별론 것 같은데 커핑은. 대리 육성 핑크빈 맡기는 사람 하면은 칭호 달라고 하지 않을까. 굳이 카핑마 때문보다 내가 내가 대리 육성 맡긴다고 그거 그렇게 얘기해.
핑크핑크 이거 지금 그럴 수 있지. 나는 친구는 아니 친구 그게 한번 교환이잖아요. 내가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키웠을 텐데. 메자랄처럼 메자랄은 무한 교환이거든요. 계정도. 그래가지고 저는 키워서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쓰진 않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하겠는데 딱히 뭐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아이템이요? 뭐 세다 그러면은 보통 아이템이 좋은 거지. 링크도 그렇고 지금. 확실히 스킬을 찍으면 찍을수록 세진 게 느껴져요, 그지? 처음에는 오지게 많이 때렸던 것 같은데, 딜이 좀 나오네. 아니요, 저 그마이, 그, 나 뭐냐? 그마 5인가? 1인가? 잘 모르겠는데. 5 아니면 힘들겠다. 아, 그마가 아닙니까? 그랜드마스터 아닌가? 그랜드마스터 만든 것 같은데? 아닌가? 그마 다음이 뭐지? 8500이 뭐지? 8500 있잖아, 지금. 나왔을 텐데. 아직 안 나왔나? 나왔죠, 8500. 8500이 나올 때 있겠지. 아, 그랜드 마스터예요? 그럼 나는 뭐냐? 저는 뭐예요? 전 8000은 뭐라 그럽니까? 아, 제가 얘기해주지 않았나요? 240돌돌이 제일 이상적인 것 같긴 해요. 250돌돌은 좀 너무 빡세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240까지는 금,
금방 하는데 240부터 250이 너무 오래 걸린다. 나는 240 둘둘이면은 한 달이면은 240 만들지 않나요? 그죠? 아니요 잠깐만 내가 너무 길게 봤나? 너무 짧게 봤나? 아 그냥 마음먹고 하면 한 달이면 240 찍을 것 같은데 한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한 달이면은 240 하나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마무리는 해야 되잖아 그지? 240은 좀 부족하고. 아니요 자면서 다 하지. 240 한 달이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제가 랩업이 느렸던 이유는 저도 랩업이 좀 느렸거든요. 나는 정팬하고 경축비하고 쿠폰들을 안 사서 하니까 그런데 쿠폰 사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찍을 것 같은데. 한 달이면 찍지 않을까? 길어봐요. 정팬 킵 한 달이면 될 것 같은데. 240이면 할만하지. 저 말렘 4개. 그냥 200까지만 해도 다 될 것 같은데. 나도 카루타돌이, 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카루타돌이 나도 한번 해볼까? 무기로 맞춰가지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그거 맞추는 사람들 있잖아. 차라리 그거 할 시간에 그 정도 템 맞출 사람들이면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이제 그걸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금방 뜰 것 같은데. 한 번만 강하게 더. 어둠은 이제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한 방이라. 카루타돌이. 아, 근데 루타돌이가 요새 좀 별로긴 해요.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엔 그래도 노작이 그래도 한 500만원씩 했었는데 요새는 거의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했던 것 같은데. 아 허니돈님 고맙습니다. 매일같이 아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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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퍼프무기 900만원 했던데. 아 주격 저도 주각들도 좀 팔아야 되는데. 난 방학 때도 조각이 가격이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어, 이번에 유니온 나오면서 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때 한번 해가지고 뭐 처리해보는 거 해야 되겠다. 이번에 링 프로전 뜨잖아. 그러면 좀 팔리지 않을까? 그럼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아로타들이. 그래도 100만원이니까 한 200만원 되지 않을까? 그때는 한번 팔아볼까? 아 다음 달에는 실버 달까? 어 이거 한방 나오네? 어 잠깐만요 이러면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잖아. 어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아, 내 크리티아트도 계산했었는데. 아, 내가 그거 계산했었거든요. 근데 카루타를. 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링크 없이 도는 게. 그래도 카루타 시간을 최소 10분 안에는 끝내야 되죠. 10분은 좀 오반가? 금방 끝내야 좋지 않을까. 근데 루타돌이를 하게 되면 링크 없이 해야 돼. 링크 없이 해야 돼. 그런 게 좀 빡빡하긴 하지. 링크 없이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훨씬 빠른 사람들도 많지. 더 좋은 사냥 루트가 있을 수 있는 거. 두 번째로는 아이템이 중요하죠 뭐 사실. 일단은 다 원킬 뜬다는 가정화에 하면 훨씬 빠르니까. 저는 폭리 원킬이었어요. 말렙 찍었을 때 모라스 앞부분은 원킬이었고요. 폭리 그 이후부터는 다 투킬이었어요. 엘라스란다. 에스페라 길 뚫을 때도 투킬이었던 것 같은데. 쓰레킬이었던? 아니에요. 루미너스 별로 안 빨라. 좋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빠른 거 아니에요? 난 오히려 느린 편일 것 같은데.
일단 아람 메르세데스 은어른 키워야지. 순서대로 키우세요. 이거 좋은 거. 야, 너무 그거 예련하지 말고. 일단은 경험치 링크, 그 다음 데미지 더 받고. 그냥 순서대로 키우는 게 제일 나아요. 굳이 힘든 거 키우는 것도 좋긴 하지. 근데 돈 많은 얘기긴 한데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게 제일 낫지. 제가 만약에 메이플을 막 새로 한다, 저는 일단 유니온 8000부터 찍을 것 같습니다. 본캐 정하기 전에. 일단은 경불 받아야지. 어! 어서오세요. 버닝이 하나도 없어. 요거는 루나 서버요. 근데 루미너스 버프 드럽게 많다. 진짜 많아. 스킬 찍자 봅시다. 나 이걸로 사냥할 거야. 굳이 쓰지 말고. 하나 좀 조금 업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옮긴다. 스킬은 안 찍어도 되겠다. 그냥 이렇게 해서 해야 되겠다. 아, 지금 어둠이고. 일단, 바뀌고 나서 봐야지. 이거 저도 몰라요. 빛인지 어둠인지 모르겠어. 영차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어둠인가 보다. 아닌가? 잘 모르겠어. 이거 빛인지 어둠인지 어떻게 알아보니까?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아, 1차 스킬이 있으니까. 아, 어둠이네. 어둠이네.
어둠이 링크 키울 땐 좋다고. 본캐는 빛으로 해야 돼. 아, 난 어둠으로 했던 것 같은데. 아, 나도 빛으로 할걸. 나 누가 어둠이 좋다고 그랬어. 나한테 어둠이 좋다고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난 어둠 누르고 키웠거든. 빛이 좋다. 링크는 어둠이 좋고, 본캐는 빛이 좋다. 링크는 어둠이 좋고, 본캐는 빛이 좋고. 근데 나는 아, 어둠이 좋대요. 나도 나 키웠을 당시에 다 어둠이 좋다 그랬었거든. 다 어둠이 좋다 그랬어. 저도 키웠을 때 그랬거든. 어둠하라고. 근데 보스 돌 때는 빛하고 어둠 중에 뭐가 좋나요? 보스는 의미가 없나? 보스는 어둠이 더 좋나? 보스는 뭐가 더 좋습니까? 아, 어둠이 좋아요. 그럼 어둠이 좋겠는데. 빛이야. 사냥 때문에 빛으로 얘기하는 거면은 데미지로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단 얘기네요. 서로 장단점이 있으니까. 나는 보스가 좋다면 차라리 어둠이 난 것 같아. 빛보다 데미지야 충족시키면 되니까. 사냥 때문에 빛이라면. 아, 맞아. 아, 무슨 치킨 시켰더라, 내가. 아, 뭐 먹었냐. 러브레터 치킨을 시켰는데, 웬 코가 콜라졌더라.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핑크맨 잘 모르겠어. 뭐 주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
아 요새 살이 너무 찐 것 같아요. 와 내 배를 보듯이 어마무시하더라. 얼굴이 점점 커지고 있어.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 과자나는 먹을까요? 과자나 먹으면 쌀쌀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포카올라 대로는 진짜 맛없더라. 제로는 진짜 맛없더라. 코카콜라 제로는 향만 첨가해놓은 것 같아. 맛이 없어. 맛 중요하죠. 아 맥콜도 저랑 진짜 안 맞아. 맥콜 진짜 맛없더라. 맥콜 약간 보리차, 보리차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야, 그 느낌 아시죠? 어. 별로요. 아 나 옛날에 군대 있을 때 홍초 많이 먹었었는데 홍초 맛있잖아요. 생으로 먹으면 개꿀맛인데 생각나네. 홍초 많이 타먹고 그랬던 것 같은데. 군대에서 홍초 맛 두 개 있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두 개 있었나? 홍초 맛 두 개 뭐죠? 하나는 뭐였지? 맛 두 개 있는데. 어, 성규 먹었었었나? 두 개 있는데, 매실 아니었던 것 같은데? 성규하고 매실이었나? 아, 청포도도 있어요, 그래. 멀티팻이요? 저는 별로 상관없어가지고. 아 근데 멀티팻은 좀 작은게 좋아요. 큰거보다 패 크기가 작은게 좋아. 큰거 안좋더라고. 어 엄청 맛있지. 군대 있을 때 많이 먹었는데. 아 군대 있을 때 저도 운동하려고 그 뭐죠? 먹는 거 뭐라 그러죠? 먹는 거를? 운동할 때 먹는 거? 아 보충제라 그러나? 아, 그냥 보충제라고 했던 것 같은데? 프로틴이랑 고급 언어 안 썼던 것 같아. 맞아.
어쨌든 그거 먹으면서 했었는데. 얼마나 했더라? 얼마 안 하고 때려친 것 같은데? 근데 보충제 먹었습니다. 맛있었거든. 맛있었지. 초코맛이었거든요. 맛있었어? 군대에서 맨날 아침에 우유 훔쳐왔었던 것 같은데 그게 타먹고 많이 그랬었지. 아 유니온용 토도요 유튜브에 보면은 제가 키웠던 캐릭터들 보면은 다 있을 거예요. 마지막 영상 딱 보면 어떻게 껴져 있는지 나와 있어가지고 또 10년도 근본이에요. 아 예비군 벌써 두 번 쬐습니다. 이제 가야지요. 세 번 쬐면 안 되니까 이제 예비군 갔다 와야지. 이제 제 예비군 몇 년 차죠? 6년 차죠? 진짜 귀찮다. 와 예비군 가는 거 너무 귀찮네. 제가 이제 거의 그 마무리였거든. 이제 막 제가 전역할 때쯤에는 그것도 막 생기고 그랬을걸요? 그 뭐지? 그 뭐냐? 어 맞아, 2등병끼리 막 생활하고 막 그런 게 생긴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제 마지막 전역할 때쯤에 생겼다 어디 부대에서 막 그런 걸 들었던 것 같아. 아 전역할 때 전역할 때 한번 싸우고 나 전역했잖아요. 개꿈이었지. 그래서 걔는 영창을 갔답니다. 나보다 나이가 몇 살 많았더라. 제가 전역했을 때 22살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28살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 제가 영창 보내고 전역했습니다. 아 저는 20살 돼서 나와가지고 왜 갔냐면은 제가 피방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아 이래서 뭐하냐. 좀 삶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바로 20살 때 군대를 다녀왔지. 피방 알바 두 달 했었나. 하루도 안 쉬고 한 달 내내 한다 그랬거든. 한 두 달째 대쯤에 아 저는 이제 군대를 가려고 그만해야 될 것 같다 하고 전역했지. 아 레버패드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